이거 뭐야? 아! 아! 이건 모함이야. EBS 연습생으로 유명한 펭수의 동영상이 유출되면서 펭수가 음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동영상에서 펭수는 술에 취한 듯 골목을 휘청이고 있으며 시민들은 불안한 눈으로 펭수를 지켜봤습니다. 교육방송 연습생답지 않은 펭수의 행보에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디시라고! 완전 큰일인데요? 펭수 뭐래요? 얘기해봤어요? 아 지금 공식 메일로 너무 항의 메일이 오고 있어가지고 어떡하냐. 틀린 말은 다 정정해달라고 기자님들한테 다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어? 인동 갔어. 뭐라고요? 인동 1위야 지금. 1위라고? 어. 아니 이게 인동 1위 간다고? 근데 조회수가 참 달달하네. 아 지금 그게 지금 중요해요 지금? 아 그래도 오랜만에 인동일인데. 아, 일단 조용하고 혹시 펭수 들을 수도 있으니까. 네. 다 들어버렸다면? 아 진짜 또 이런 거 잘 들어. 아니 근데 괜찮아? 아 안 괜찮아. 하나도 괜찮지가 않아. 아니 그나 뭐 한 거야? 왜 거기 비틀거리면서 찍힌 거야? 왜 다들 빚질 않아? 이 진실은 안 보고 거짓만 보는 세상. 이 라이어 월드. 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안 되겠습니다. 기자회견 열겠어요! 기자회견? 펭수! 진짜 심하게 치셨네. 자 그럼 지금부터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펭수씨 계속 비틀거리면서 들어오던데 혹시 오늘도 술 마신 거 맞습니까? 술 안 마셨어요. 지금 볼이 좀 빨개 보여요. 볼이 빨갛다고요? 예. 사춘기인가 보죠. 볼빨간 사춘기. 예. 아니잖아요 아직 나이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뭘 보여준다는 거죠? 앉혀있다는 걸. 자 여기를 똑바로 걸어가면 믿으시겠습니까? 걸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무서워. 이게 뭐야 이게. 방금 술을 먹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그날 걸음이 비틀거린 이유는 뭐죠? 저 치킨밥 연마하고 있거든요. 치킨밥이요? 치킨밥? 아 농담이고요. 사실은 아뭐 균형이 안 잡혔나 보죠. 제가 입수한 이 사진 다들 이걸 한번 봐주십시오. 야, 힘든 맥주? 이게 왜요? 그럼 호프집에서 나온 이 사진이 찍힌 이유는 뭡니까? 호프집에서 나왔으니까 호프집에서 나온 사진이 찍히냐? 또 있어요? 이것도 한번 봐주십시오. 뭐야 이게? 아니 야 아니 이거 거의 누워있는 거잖아 이거는. 이게 술이 아니면 뭡니까? 그거 술 아니에요. 무슨 와인잔에 마신다고 다 술이에요? 술이죠. 왜요? 와인잔이니까. 그럼 왜 논란들에 대해서 해명하지 못하시는 겁니까? 해명했는데요? 지금도 술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요? 그거 다들 자기 코 밑에서 나는 거예요. 술 냄새가 좀 나더라고. 그거 기자리 임금님 해줘라 임금님. 그래 아 저희 기자회견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잠깐만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그래 어떻게 사람이 변해. 이거다 감사합니다. 해명을 하시죠. 피하신 게 맞지? 이거 다 보안이야. EBS 연습생 펭수가 음주 논란을 해명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이 자리에서 오히려 추가 의혹이 터져나왔습니다. 이딴 파문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가운데 펭수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레카 정입니다. 제가 오늘 어디에 왔느냐? 일산 EBS에 제가 왔습니다. 왜 왔느냐? 술하면 팽팽팽 하고 꽐라가 된다는 펭수가 여기서 이래요. 아 펭수한테 인사받으면 달풍선배께 이거 오늘 내가 이거 달풍선 한 천 개 찍고 가려고. 어? 펭수! 펭아! 펭아! 펭수! 펭수! 누구세요? 인사해봐 인사. 안녕하세요 펭아. 봤죠? 달풍선 100개
펭수. 아, 뭐예요? 저 갈게요. 펭수. 아, 펭수. 술 먹었어, 안 먹었어? 아. 아, 진짜. 술 먹었다고요. 안 먹었다고. 아, 솔직히 내가 방금 야, 방금 술 냄새 났어, 방금. 펭수야. 술 먹었어, 안 먹었어? 아! 야! 야, 씨. 야, 펭귄이 사람 죽여. 여러분 보셨죠? 나 부딪혔어. 아! 괜찮아요? 아, 펭수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회의합시다 이제. 아, 저희가 이제 이렇게 모인 이유가 펭수가 요즘 음주 논란으로 지금 시끌시끌해가지고 많이 심각하더라고요. 다들 환불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고요. 광고 모델 같은 경우도 광고주분들의 요청으로 계약이 전부 다 올스톱 상태입니다. 고객센터에서도 하루 100통 넘게 연락 오고 있고 좋은 어머니에 이런 데서도 지금 성명서 보내겠다고. 좋은 어머니에요? 세계동물보호위원회에서도 펭귄 이미지 손상됐다고 난리 났어요. 아, 심각해지네. 원래 힘들 때 웃는 펭귄이 인류예요. 아, 지금 웃음이 나와. 사태가 좀 심각해지고 있어서. 변호사님, 저희 어떻게 해요 이제? 아무래도 펭수가 펭귄이다 보니까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보호받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호를 못 받는구나. 이 정도면 동물차별법 아닙니까? 법 좀 만들어주세요. 저의 권한 바뀌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한 하겠다는 거냐? 다른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미디어 교육을 전문으로 하고 팩트체크를 도와주는 기관이 있어요. 거기 어디예요? 아, 여기 이제 전문가들 계신 곳이니까 여기서 도움 잘 받아보자. 알았어. 끝나고 내가 참치 사줄게. 펭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오셨군요. 구세주. 괜찮아요? 아, 답답해요 진짜로. 저희 미디어 리터러시 전문기관 잘 찾아오신 것 같고. 리터러시가 뭐예요? 미디어에서 주는 정보를 분별력 있게 받아들이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펭수한테는 선입견이 있는 정보가 너무 많다는 게 문제라서 그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자회견에서 사진 들고 도망쳤죠? 제 주상권 제가 챙긴 건데 그것도 잘못입니까? 그렇게 순간적으로 딱 찍힌 사진은 악의적으로 왜곡되기가 쉬워서 전체 영상을 한번 확보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영상을 확보해라. 호프집에서 나오고 길에서 비틀비틀 걸어가고 이걸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술 마셨다고 생각하겠죠? 이거 뭐야? 그래서 사람들이 술을 먹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확실한 증언이 필요해요. 그날 펭수가 맥주집에 갔던 게 다른 이유가 있다고 말해줄 사람, 왜 갈지자로 걸어갔는지를 말해줄 사람, 그 사람을 찾아야 돼요. 있다! 있어요! 여기 있다! 야. 아,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EBS 연습생 자이언트 펭TV의 펭수입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얼마 전 있었던 저의 음주 논란으로 인해서 피해를 끼치게 된 점 죄송합니다. 능캐풀! 피해는 누가 입었어? 피해는 내가 입었어! 맞은 아들의 날벼락 맞은 건 나라고요! 예? 지금부터 이 논란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이거 많이 무거우시죠? 제가 들어드릴까요? 아이고, 고맙지. 자, 저 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고마워라. 아이고. 자, 가요, 어머니. 오, 오, 오.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펭수인데요. 아, 예, 펭수씨. 사장님, 제가 사장님 가게 그날 왜 갔었죠? 아니, 그 촬영실 대기실로 섰잖아요. 아, 그쵸? 뭐예요? 이건 술이 아니라 오미자. 근데 왜 오미자를 와인잔에다 마신 거예요? 분위기에 취하는 것도 잘못입니까? 분위기에 취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오미자가 기관지에 좋아요. 제 꾀꼬리 같은 목소리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 오미자를 먹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물 먹어도 소주라고 하겠니? 그걸 왜 기자에게 말을 안 한 거예요? 뭐 대단한 일도 아니고 당연한 걸 했을 뿐인데 여러분들은 숨 쉬는 것도 내가 언제 숨 쉬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솔직히 기억 안 났죠? 자,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시고 가짜뉴스에 대한 오해가 풀리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거짓을 보는 눈이 아니 진실을 보는 눈을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펭수였습니다. 펭파. 다음 편. Why you think the bad news? Cause you feel so rude. Think outside the box, then you like it. Note. 이젠 새로운 꿈을 꾸고 싶어. 당신이 알아줬으면 했습니다.